근데 난 그냥 졌다라는 말이 좀 싫은 것 같아. 아. 진짜 승부욕 엄청 세요. 너무 많이. 친구를 떠나서 뭐 남편이나 가족이랑 아우, 남편 더 용서한대요. 가족이랑 아우, 남편 더 용서한대요. 남편이 남편한테 절대 안 돼. 아니, 우리 저희 신혼여행으로 칸쿤을 갔었는데 네. 거기가 엄청 덥잖아요. 네. 근데 1층에 탁구장이 탁구 테이블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탁구를 잘 못 치니까 이제 이거 재밌겠다. 우리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거나 치자 이러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제가 이제 못 밖에 멀리 치고 제가 더운데 가서 자꾸 공을 갖고 탁구 웃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는 진짜 신혼여행인데도 막 이게 뚜껑이 딱 뚜껑이 딱 이제 그만 웃어. 뚜껑이. 뚜껑이. 이제 그만 웃어. 그만 웃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만 웃어. 뚜껑이. 나 이제 그만 웃으라고 했는데 계속 웃으니까 나 탁구채 진짜 내려놓고 정말? 올라갔어. 신혼여행인데요? 네. 나 올라갔어. 와, 대박이다.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웠어요. 아, 싸운 게 아니죠. 아이고. 혼났습니다. 그거 이겨먹어서 좋냐? 예. 얘기를 들었죠. 의심의 여지 없이 팩트 같아. 나 한 번도 웃었는데. 왜? 진짜. 너무 솔직히. 신혼 때 왜 이렇게 게임 하잖아요. 막 철권 이런 거. 저는 잘 못하는데. 예. 남편은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막 하고 막 계속 웃는 거예요. 막 이러면서. 계속 웃는 거예요. 막 이러면서. 자고 새벽에 미친 듯이 연습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부터 이렇게 하고 붙어. 이길 때까지. 아침에 일어나부터 이렇게 하고 붙어. 이길 때까지. 저 애기들이랑 놀아줄 때도 절대 지시질 않나요? 아, 옛날에 그랬다가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습니다. 아, 애가 울었나요? 아, 애가 울었나요? 와이프가 울었죠. 네.